네, 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3일차 모든 생존자 구하는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틀째긴 하지만 이제 요 이벤트를 하면은 이제 3일째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5-1 이사벨라의 약속. 이걸 하러 이제 가볼게요. 저 이제 뭐 PPE 스티커 찍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왔거든요. 그래서 12시가 딱 되면은 이제 저 이벤트가 시작이 될 텐데 저기로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3일째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또그 걔네들 나오거든요, 죄수들. 그러니까 당장은 3일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위로 가야 되죠. 여기서 저번에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얻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였나? 여기에 카메라 부품 한번 챙겨갑시다. 뭐 배터리 같은 것도 충전 한번 하고 가고. 여기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이사벨라가 오면서 컷신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좀비 잡아주고. 아니, 잠깐, 이게 왜안 잡히냐? 자, 이제 이사벨라를 얻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존자 한 명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자, 이사벨을 얻고, 여기 나가는 길에 이제 샷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제 샷건으로 좀비 잡고 있는 친구, 여기 바로 오네요? 옆에서. 이 친구 꼭 찾고 데려가야 됩니다. Yeah. 얘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찾아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벨라를 얻고 가는 도중에 찾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일단 빠르게 탈출을 시킬게요. 같이 나가주고. 자, 죄수들이 나오는데 쟤네들 잡고 가는 게뭐 조금 편하긴 한데 혹시나 안 들키고 갈수 있으면 일단 최대한 전투 안 하는 쪽으로 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전투 안 하고 갈수 있을 것 같네요. 이대로 그냥 바로 여기 맵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나중에 잡는 게 좋으니까. 일단 지금 뭐 얻고 있으니까 전투하기 좀 그렇죠. 일단 빠르게 경비실부터 가서 이사벨라를 데려다 놓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들어가고. 예, 근데 이 친구는 나중에 서브 퀘스트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서 일단 빠르게 데려 놓는 게 좋습니다.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갖다 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케이스 5-2까지 진행이 됐고. 자, 3시에 경비실로 돌아간다라고 돼 있죠. 일단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저 수상한 집단 먼저 해결하고 옵시다. 수상한 집단을 해결하면 여기 노란 옷 입은 애는 얘네들이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잡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 간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숨겨진 PP 스티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하고 나서 잡히던가 아니면 뭐 다음 회차에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자, 모빌랜드로 와서 4번관으로 갑니다. 4관. 자, 얘 거의 소드마스터거든요, 이 친구. 조심해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음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갈겨버리겠습니다. 완전 소드마스터라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아, 좀 피하면서 해야겠는데. 오케이, 마무리됐고. 자, 컷신이 끝나면 자, 창고 열쇠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생존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요것도 뭐 들고 댕기면 좋긴 하겠는데 그냥 뭐 저는 안 죽고 갈게요. 일단은 여기 4명이 있기 때문에 구출을 먼저 해줍시다. 아, 얘네들 좀 먼저 잡아야겠네요. 교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 안 나올 겁니다. 일단 구출해줍시다. 네이선. 레이 그 다음에 베스까지 다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열면 여기 안에 쉐릴까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 다섯 명을 이제 데리고 경비실로 돌아가면 돼요. 컴온. 애들 그냥 무기 안 지어주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얘 손잡고 갈게요. 자, 빨리 왔나. 빨리 오나. 자, 들어가고. 나 다 왔나? 가자. 오케이. 잠깐만. 어, 전기 또 뺏길 뻔. 야, 큰일 날 뻔했고요. 엘리베이터 누를 때 좀 조심해야 돼. 자, 이제 2시인데 3시까지 경비실로 돌아간다라고 돼 있는데. 저게 일단 진행이 될까? 저게? 자, 일단은 복귀를 했고. Oh, geez. I'm all dusty. 영실로 들어와다 이벤트가 일어나진 않겠죠. 자, 그럼 이제 2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3시까지지만 4시까지 가면 돼서. 자,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존자 한 명 딱 구출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구출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브퀘스트도 하나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2시에 무전이 오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뭐야 저기 뭐야 죄수들까지 잡고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2시에 호출이 오거든요. 플로이드 영감이 와인을 찾고 있다. 어차피 우리가 와인 있는 위치로 갈 거기 때문에 생존자 구출을 하면서 와인까지 얻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갈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푸드코트 여기 여기에 와인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로 가면 됩니다. F103. 그래서 자, 여기 공원을 통해 가지고 갈 건데 가는 도중에 죄수 잡고 갑시다.
자, 빠르게 보드 타고 죄수들한테 붙여주고. 이렇게 잡아줍시다. 자, 됐고 저기 푸드코트로 갈게요. 그럼 이제 길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와인을 마시고 있거든요. 얘도 이제 그 2시부터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와인 하나 이렇게 주워주고 얘랑 대화를 합시다. 자, 사진 찍을 준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경험치 얻어주고. 자, 포즈 찍고 대화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깔깔대고 있거든요. 이때 와인 하나 던져주고 와인 다시 주워주고 그 뭔가 말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척 하면은 또 말 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 한번 더 걸어주면 마무리. 얘를 부축해서 가야 되거든요. 아, 건네기? 왜 건네기가 되냐? 잠깐만. 자, 와인 하나 꼭 챙겨가야 됩니다. 플로이드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와인을 안 들고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테스트가 강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뭐 실패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일단 부탁을 하니까 들어줍시다. 뭐 조금 더 빨리 하려면은 길을 구한 다음에 죄수를 잡고 길을 죄수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가면은 조금 더 빠르긴 할 것 같네요. 순서가 그렇게 되면. 자, 빠르게 경비실로 넣어줍시다.
자, 됐고 나는 컷신 보고 자 이제 6-1까지 진행이 됐고 자 플로이드한테 와인 주러 갑시다. 요 방. I appreciate. The young Harlem's heart. That's why I asked you so. Thank you. I have. Man, you saved.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생존자 구출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 환기구 사진을 꼭 찍어 놓습니다. 여기가 이제 PP 스티커이기도 하지만 이게 증거 물품이라 이게 있어야 이제 다음 생존자를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기 총포상으로 갈 겁니다. 총포상. 아, 잠깐만. 이제 보드도 좀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대충 좀비 밀치면서 가도 돼요. 빠르게 총포상으로 야 이걸 잡아? 여기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미리 이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됐고 총포장 들어가면 총 쏩니다 저한테. 일단 여기 숨어가지고 어이 못 숨었네. 대사 끝나면은 나가요. 그럼 이제 한 명이 나올 거거든요. 일단 얘네들 때리지 말고 여기 대사 끝나면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줘요. 자 증거 있냐고 물어보죠. 이제 환기구 사진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환기구 사진이 찍혀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보여줘서 얘네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됐고 여기서 이제 샷건을 주워주고 샷건을 못 주네 얘한테. 저 여자의 무기를 바꿔주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자, 올라갑시다. 제가 권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쇠파이프 있다. 요거 주면 되겠다. 권총이 상당히 느려요. 제가 중간중간에 권총을 쏘면서 올 텐데 저 권총을 조준하고 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래서 뒤처지거든요. 권총 들고 있으면. 그래서 딴 거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원더랜드입니다. 원더랜드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5시에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여기 화장실로 가서 좀 기다릴게요. 차라리 기다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로 요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요렇게 이쪽으로 근데 알리사가 제 걸음걸이 자체가 좀 느린 것 같아. 애초에 거기에 권총까지 들고 있으면 더 느려요. 답답합니다. 알리사 쟤 꼈다. 저거 낀 거야 안 오는 거야. 경비실 집어넣고 갈 걸 그랬나? 자, Follow me. 자 들어갑시다. 자 여기로 나가고.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얘네들 화장실에 짱 박아둘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맵에 그 계속 있게 되면은 무전이 안 오기 때문에 그 빠른 이동해서 딴 맵에서 대기를 할 겁니다. 일단 얘네들을 화장실까지 데리고 가는 게 일이라. 자, 다 도착했고 여기서 파라다이스 플라자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5시까지 대기를 할게요. 자, 5시까지 기다리면은 무전이 올 겁니다. 자, 무전 받아주고 여성복 매장에 장발 뭐 있다 그러면은 원더랜드 플라자로 다시 돌아가요. 자,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꼭 화장실에 대기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팔로미 이거 절대 누르면 안 돼요. 그런 순간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자, 요 상태에서 2층으로 올라가요. 2층 1층인가 여기가? 1층에서 저기 장발의 남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1층 맞지? 자 이제 얘가 화염벽 뿌리면서 계속 도망댕겨요. 얘가 도망댕긴 게 좀 짜증나요. 근데 얘는 도망댕기면서 지쳐가지고 그냥 폭탄 던지는 거 잘 안 맞고 계속 쫓기만 하면은 뭐 금방 뭐 잡습니다. 아 이게 컷신 보면서 얘네들 초기화 됐나 보다. 화장실 쪽으로 다시 가. 화장실 근처에 짱 박아놓으면 돼요. 이게 컷신 보면은 저게 초기화가 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걸 깜빡했네.
얘는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은 뭐 쉽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사진 놓쳤잖아 좀비 때문에.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잘 잡냐? 어, 이거 조심. 자, 원래는 저런 거 총으로 맞춰주면 더 좋긴 한데, 일단 뭐 제가 전기톱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사진은 먼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빠르게 들어서 소화기를 여기에 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대화 걸고 이렇게 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 열면 두 명 더 있어요. 자, 됐고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합시다. 얘네들 여기 쇼컷이 있기 때문에 쇼컷을 통해서 경비실로 빠르게 데려다 주도록 할게요. 애들 잡혔잖아요. 잡혔으면 그냥 이동하세요. 이동하면은 이제 맵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잡혀있는 애들이 이제 잡기가 풀립니다. 요렇게 하는게 조금 더 안전해요. 그래서 저 체력바에 빨간색 뜨면은 잡힌거기 때문에 잡히면은 그냥 다른 맵으로 가버리세요. 그럼 이제 맵이 리셋이 되면서 잡기가 풀려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여기서 불러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시죠? 애들 왜 안 오냐? 또 잡혔죠? 자, 이렇게 리셋이 돼서 애들 빨리 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자, 됐고. 아, 왔나? 자, 애들 넣어주고. Thanks, fearless leader.
자, 이렇게 되면 오전 8시까지 이제 또 시간이 비게 됩니다. 오전 8시까지 대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8시가 되면 화장품 매장의 상태가 안 좋다면서 이제 무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 원더랜드. 자,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쇼컷을 타고 가도 되지만 그냥 보호 타고 가겠습니다. 자, 원더랜드에 도착을 했고, 여기 화장품 매장으로 가면은 여기 리로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고 무기도 하나 쥐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할머니 수잔 할머니가 이제 여기, 얘도 그 수잔 할머니도 오전 8시에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로이랑 같이 구출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올라가서 대화를 걸어주고 손잡고 갑시다, 할머니. 자, 할머니 손잡고 여기 화장실로 가서 쇼컷을 이용해서 빠르게 데려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또 둘이 구출하면은 11시까지 또 자유 행동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이 조금 여유롭네요. 은근히 시간이 좀 많이 비네. 할매요, 미안해요. 아이고, 할매요. 왔나? 가자. 자, 여기는 뚫어주고 할매 일로 와요. 손 안 잡으면 잘 못 걷거든요, 할매가.
자, 탈출 시켜 놓고 자, 또 저장을 하고 11시까지 또 대기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시가 됐고 보안실로 돌아가게 되면 경비실로 돌아가게 되면 컷신이 나오겠죠. 자, 이제 케이스 7-1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메인 스토리가 좀 달라져서 그 메인 스토리 관련 생존자가 조금 바뀌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랑 관계없이 일단은 서브 퀘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관련된 생존자를 모두 구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라인이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랑은 관계없이 구출할 수 있는 모든 생존자를 일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내려가면은 이제 무전이 올 거고 이제 메인 스토리 관련 무전이 올 텐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은 요 켄트 관련 사진가의 고집 이거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가의 고집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12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12시 지나서 가버리면 생존자를 구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가서 기다릴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컷신도 좀 다르게 나오고 이제 전투도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12시 지나서 한번 가보세요. 생존자는 못 구하겠지만. 일단 저는 미리 저기로 가서 주스나 먹으면서 대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근처에 있으면 컷신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를 구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12시 늦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미 당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컷신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전투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어려워집니다. 자, 얘는 발차기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 무전 받읍시다. 힘들이란 녀석이 맛이 갔다는 이제 무전이 왔고 제가 이제 날라차기 할 때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저게 상당히 어려워요. 사진 찍기 아프, 겁나 아프죠? 세 칸씩 까입니다. 세 칸씩 근처에 주스가 있기 때문에 주스 먹으면서 물약발 세우면 됩니다. 그냥 한 장만 찍자. 와우. 잡아주고. 자, 일단은 구출해주고. 이제 여기 책이 생성되는데 이제 촬영 시 PP가 늘어난다 뭐 이런 게 있죠. 일단은 빨리 오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밖으로 다른 맵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또 무전이 또 올 거예요. 왜냐면 이 맵에 또 구출해야 될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시다. 밖으로 다른 맵으로 이동을 한번 하면은 이제 무전이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파라다이스에 또 요게 2번 여기 떴죠. 그럼 다시 가서 구출을 해줄 건데 이건 이제 메인 스토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메인스토리 진행을 안해서 이사벨라가 경비실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돼요. 이사벨라가 메인스토리에 메인스토리로 인해서 이사벨라가 경비실에 있을 경우에만 설득이 됩니다. 이렇게 이사벨라가 없으면 이렇게 설득이 안돼요. 됐고 이 둘을 빠르게 경비실로 다시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킴델의 배신 저게 떠있을 때 빨리 경비실로 돌아가지 않으면 대여섯 명 또 도망치겠죠? 일단은 빨리 가서 설득도 해야 되고 경비실로 이동을 합니다. 빨리 오세요. 자, 넣어주고 킨델 밖으로 나가지 말고 킨델부터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말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반란을 잠재워주고 자 이제 보스터널 폭탄 회수하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지금 생존자는 다 구했거든요. 생존자는 싹 다 구했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외에는 그 돌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돼요. 메인 스토리 하면서 여기 서바이버에 보면은 이미 다 구출을 다 했거든요. 구할 사람 다 구했고 이건 이제 메인 스토리에서 이제 나올 사람이고 그래서 메인 일단은 진행이 다 된 생존자는 다 구출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메인스토리만 마무리 해봅시다. 메인스토리 하는 도중에 또 숨겨진 스토리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경비실 옆에 있는 보스터널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차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죠. 일단 빠르게 폭탄을 회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로 빠져나가면 돼요. 여기 주차장 쪽으로. 근데 이제 한 개 회수하는 순간 이제 카리토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요 트럭들은 다 그 PP 스티커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으시고 저는 지금 미리 사진을 찍은 상태라 그냥 빠르게 폭탄을 회수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칼리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로 가야겠다. 남쪽으로. 빨리 때려줍시다. 이게 은근히 또 때려주면 좋아라 하거든요. 자, 다음은 여기 차가 안 부서지게 좀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많은데 좀비가? 여기 자 마지막 한 개 해소해주고 자 주차장 쪽으로 나가야 돼요. 트럭으로 바꿔 타고 갈게요.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자동으로 이제 컷신 나오면서 폭탄 해소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폭탄까지 마무리가 되면 여기서 바로 경비실로 가지 말고 이제 브레드가 이제 칼리토랑 싸우다가 이제 좀비한테 갇혔잖아요. 그 위치가 창고 앞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보스턴으로 돌아가서 여기 창고 이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 잠깐만 저쪽으로 가게 되면 추가적인 컷신을 하나 볼 수 있고 뭐 챌린지도 달성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스너프 필름 B라는 게 완료가 되고 브래드 사진 한번 찍어주고 마무리 해줍시다. 자 이렇게 자 이제 경비실로 돌아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뭐 그냥 빠르빠르게 스킵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시까지 기다려서 칼리토의 행방 저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간 감아볼게요. 자 5시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컷신 나오겠죠. 자 그럼 8-1이 진행이 되고 이제 이사벨라랑 칼리토 은신처로 향하면 됩니다.
It's getting... Hey, 이제 폴이라는 남자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받도록 하고 일단 이사벨라 빠르게 은신처로 데려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사벨라랑 여기 총부산 근처로 오게 되면 이제 다음 아니 칼리토 은신처로 향할 수 있게 되죠. 자, 8-2 진행이 됐고 이제 8-3 진행을 위해서 경비실로 빠르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경비실로 돌아오면 이제 8-3 진행이 되겠죠. 자, 8-3 진행이 됐고 자, 여기로 들어가서 폴이랑 대화합시다. Huh? 이제 폴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얘가 화염병을 무한으로 리필해 주거든요. 대화를 걸 때마다. 근데 뭐 화염병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7시까지 좀 시간을 보낼게요. 자, 7시까지 시간을 보내고 밖으로 나가면 무전이 올 겁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게 되면 바로 무전이 올 겁니다. 자, 시몬이 권총 하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요. 권총이 필요한 이유는 시몬이란 여성이 이제 그 뭐야 좀비한테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마 자신이 뭐 변할 것 같으면 권총을 쓰겠다 뭐 그런 말이겠죠. 권총은 이렇게 왼쪽으로 물가 쪽 따라가다 보면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경찰한테서 얻으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경찰 봉이고 저 뒤에 있는 애들이 권총이죠. 그래가지고 권총 얻어주고 빠르게 돌아가서 갖다 줍시다. 자, 돌아와서 시몬한테 권총을 대화를 해서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또 8시까지 시간을 보내요. 8시.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자 그럼 또 무전이 오거든요. 체릴이 나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럼 바로 돌아갑시다. 이것도 뭐 안 해도 되는 서브 퀘스트긴 한데
가면은 이제 사진기사의 힘을 발휘할 때가 됐죠. 여긴가? 여기 들어가서 테리랑 대화해주고 이제 뭐 사진 찍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주면 돼요. 이거 생존자들 사진 찍으면은 또 챌린지 있으니까 여기 모였을 때 사진 다 찍으세요.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게 웃기네. 자, 요렇게. 자, 이제 칼리토 살리러 정육점으로 가면 됩니다. 정육점은 지하로 가서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 마커 찍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이동해서 봅시다. 중점으로 도착하면 이제 사이코패스랑 전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얘는 잡기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 얘 근처에 우유 같은 거 먹으면서 싸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거 던지는 거 조심해요. 저거 아파요. 우유 먹어주고. 잡았고 그냥 일찍 후 물약 먹으면서 이렇게 8-4까지 진행이 됐고 이제 최대한 시간 맞춰서 은인초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돌아와서 10시까지 대기를 일단 해야겠죠? 대기하고 5파이6분 저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자동으로 이렇게 10시가 되면 컷신 진행되고. 자, 이렇게 모든 사건을 완료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경비실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딴 거 하지 말고 경비실로 가세요. 일단 가는 도중에 계속 컷신이 나올 텐데 컷신 보면서 경비실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자, 빠르게 경비실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12시 이전에, 00시 이전에 도착을 해야 좋아요. 이게 조금 늦게 도착을 해버리면 이런 컷신도 안 나오고 이제 제시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컷신 보고 난 다음에 제시가 나오게 되고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뭐 군인들이랑 싸우던지 이렇게 해서 9월 22일 오후 12시까지 오후 12시 정오까지 자, 도착하면 됩니다. 저는 저장해놓고 시간 빨리 감아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든 컷신 다 보게 되면은 헬기 컷신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서바이버 차트를 보면 이제 다 구출을 했습니다. 메인스토리 관련된 사람들 빼고 이제 프랭크나 제시, 프랭크가 아니라 제시, 브래드, 바나비는 내가 메인스토리를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이제 생사가 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버타임 모드로 이제 넘어가서 프랭크랑 이사벨라랑 같이 탈출을 하게 되면 총 50명 생존이 돼서 이제 챌린지도 완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72시간 모드 안에서 모든 생존자 구하는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